내가 그 어저께구나. 어우, 여러분들 살다가 왜 갑자기 배고플 때 있지? 근데 그런 적이 잘 없었거든. 내가 그저께 아침을, 내가 아침 무조건 저기 그 딸기 한 다섯 여섯 알에다가 그 체리 한 다섯 여섯 알그 정도만 먹거든. 근데 그렇게 먹고 점심을 밥 먹고 저녁도 또 수업 있어서 샐러드를 먹고 나가. 그러니까 두 끼를 샐러드를 먹고 한 끼를 밥 먹었더니 그 다음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녁에 뭘 먹었냐면 내가 미쳤, 너안 믿을 거야. 순대 한 판, 한 접시.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거 있거든. 떡볶이 한 접시. 그다음에 회한 접시. 진라면 매운맛 한 개. 그다음에 새우전 8개. 그리고 또 계속 당근 케이크 3분의 1인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 정도면 쯔양하고 대결할 만하지. 응? 나는 뭐해? 뭐 쯔군? 뭐 이렇게 나가야 되나? 늙었으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할배? 할배? 틀군?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건가? 하긴 뭐 우리 누나가 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는, 너 기상아, 너 옛날에 김밥 일곱 줄 먹었던 거 기억나? 얘기하거든. 나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기억나는 건, 라고 미국 가가지고 뭐이 강의를 듣진 않겠지만은, 내가 되게 좋아하던 부반장 여자인데, 걔네 엄마랑 걔, 나랑 우리 엄마랑 해서 덕수궁 놀러 갔나? 그래서 이제 분식집 갔는데 내가 물만두를 일곱 판을 먹어요. 물만두니까 뭐 양은 많진 않은데, 조그마니까. 그다음부터 걔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또.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너구리 6개 먹은 적, 뭐 이런 거. 미국 여행 가다가 26살 때.